시간을 기다렸어. 스케이트가 얼마나 타고 싶던지. 뭐? 치, 아까는 잘도 나를 놀리시던데 너는 얼마나 잘 타는지 어디 한번 보여주시지. 난 운동신경도 뛰어나지만 왕실에서 고급 기술도 익혀왔거든. 흐흐. 제발 잘난 척 좀 그만하시지. 척이 아니라 사실을 말한 것 뿐이거든. 어? 저 녀석 왜 저래? 여기서 만나게 되다니. 어? 잘 지냈어? 트럼프 오빠. 어? 슈엘이다. 어? 우리 같이 스케이트 타러 가자. 나는 괜찮아. 재밌겠는걸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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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럼프 오빠! 가자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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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물어봤던 거 생각해봤니? 네? 나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. 저 둘이 언제 저렇게 친해진 거지? 그러게, 우리도 타러 갈까? 그럴 기분 아니거든? 같이 타러 가자! 어? 슈엘, 괜찮아? 트럼프 오빠랑 같이 스케이트를 타다니! 그런데 체스 녀석은 어디 간 걸까? 무슨 생각해? 어? 아무것도 아니에요. 내가 뭐하러 지금 체스 걱정을 하는 거야. 힘들지, 슬프고 홀로 우는 날도 늘어났겠지. 외롭지, 두렵고 어쩌면 가슴도 많이 아프겠지. 마법에 걸려버린 공주처럼 거울 속 네 모습이 달라 보여도 숨지 마, 눈 감지 마. 넌 이미 꽃처럼 아름다우니까. 어른이 된다는 건 두려워하지 마. 나도 그땐 너와 같았어. 약해지지 마. 넌 곧 보석보다 단단해질 테니까.